안녕하세요.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오연호의 대선 열차 지금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오마이티비가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이 소식 받아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오연호의 대선 열차인데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소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 박범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 점심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뭘 드셨나요? 아직 식사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시간 현재 이제 아까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택을 출발해서 검찰청에 소환이 됐는데 말이죠. 예. 이 시간 현재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겠군요. 아마도 네, 예. 그렇지 네. 싶습니다. 그렇죠. 예. 과연 이제 점심 메뉴가 뭐 나왔을지 기자들도 이제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예. 맹활약을 하셨고. 또 이 탄핵 소추위원으로 또 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셨는데 예. 오늘 또 검찰 출두 저 장면을 지켜보는 것도 또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 박범계 의원님은 글쎄요, 역시 일관성은 있으신 분입니다. 네. 아, 제가 어제 사실 한 10시쯤에 네. SNS에 장문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회의 길을 갈 것인가 네. 아니면 지난번 삼성동 자택에 왔을 때는 입장문처럼 네. 진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네, 네, 네. 참 헷갈린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일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았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는 송구하다고 표현했고 네. 그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송구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송구하다. 그런 느낌이었고 네. 정말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참회의 변. 참회의 변은 범죄 사실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출두 모습은 네. 말 그대로 수미일관하게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네.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검찰 조사가 오전 중에 막 이루어졌을 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막 있지 않습니까? 뇌물죄 포함해서 직권남용도 있고 강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3가지가 있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전 조사에서 과연 어떤 태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했을까 네.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태도를 봤을 때 오전은 이제 9시 반에 지금 들어갔고요. 네, 네. 뭐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인 노승곤 차장검사와 네. 티타임을 한 10여 분간 가졌고 네, 네, 9시 네. 한 45분 정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네. 조사에 A, B, C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에 대해서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인적사항은 빤하긴 하지만 네. 단출하죠. 네. 뭐 식구도 많지 않고 또 식구보다는 또 최순실 네. 여사를 더 가까이 하신 분이니까 그런 인적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거치고 하면 실질적으로 오전 12시 정도에 이제 오전 조사가 끝났다 하면 네. 아마 범죄 사실과 관련된 조사는 네. 1시간 남짓 정도밖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예. 네. 그야말로 이제 전초전이었죠. 전초전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금방 그 인적사항 조사 예,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는 예. 이제 어떤 사건이나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기본이죠. 네. 저도 몇 차례 한번 조사를 받아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저도 세 번 받았습니다. 네. 아니 이거 검찰청에 다 정보가 있을 텐데 예, 예. 기존 정보를로 대신하고 예. 바로 조사에 넘어가면 안 될까? 예, 예.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디에 사나 누구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번호. 그 예. 모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것을 내 입으로 다 얘기해야 되나? 근데 오늘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 거쳤을 네. 것 같아요. 그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오연호 대표 하면은 뭐 만찬하가 다 아는 오마이뉴스 대표고 네. 대기자시긴 하지만 그래서 조사받을 때 혹시 비슷하게 생긴 가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오현호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뭐 검찰로 가거나 경찰로 가거나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거나 다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 조사는 오전에는 1시간 정도밖에 안 했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검찰 조사에 대처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변호사가 지금 함께 그 조사받는 방에 함께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변호사 마음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변호사가 옆에 배석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제 한웅재 부장검사하고 이원석 부장검사 두 분이 이제 오늘 신문을 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변호인이 매 질문마다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어떤 방어권, 변호권이 100% 보장되지 않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도적으로 8할 정도는 검사들이 두 부장검사가 주도를 할 거고 거기에 이제 두 변호사들이 이건 좀 이렇게 상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아마 그렇게 그 정도의 신경전이지 않을 텐데 오후쯤 가면 검사들 양해를 받아가지고 잠깐 모시고 나가서 이런 대화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전회의 뭐 그런 것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언론 인터뷰라든지, 그다음에 소회 밝힌 거라든지 이런 걸쭉 보면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도 이제 그 입장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검사였던 질문에 답하다 보면은 일부 시인하거나 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통상 그뭐 저도 뭐 중요 사건들을 많이 변호도 해봤고 제가 직접 뭐 판사로서 재판도 해봤습니다만은 통상 중요한 사건들의 변호인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할 때에 가장 쓰는 방식, 좋은 방식은 최대한 말을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인상이 안 좋으니까 답은 하되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가능한 한 단답형으로 답을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지금 삼성 그렇죠. 토탈엑스 433억의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수수가 합쳐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2015년 7월 25일 날 독대를 했는데 이걸 묻습니다. 이제 만났느냐 어디서냐 뭐 이렇게 범죄 사실로 들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숨길 수 없는 거는 뭐 예,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예, 노, 예, 예스 노, 예스 노 하다가 결정적인 대목은 뭐 변호인을 바라보겠죠. 뭐 충분히 연습이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단답형으로 짤막하게 그렇게 신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답할 가능성. 자, 그러면 이제 여러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될 텐데요. 뭐 언론 보도에는 뭐 200개 항목을 준비했다, 또더 많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또 짤막하게 답을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검사로서는 짚어야 될 기본 항목은 다 짚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13개 항목입니다.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에 한 측면은 직접 뇌물수수의 당사자, 한 측면은 제3자 뇌물수수, 즉 최순실, 장시호를 제3자로 하는 그 뇌물수수의 공범자. 이큰두 축, 세 축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 아시다시피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강요 뭐 등등이 있습니다. 강요, 직권남용, 강요도 여러 항목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각각의 범죄 혐의 한 항목마다 검사가 예를 들어서 뭐 오현우 대표께 제가 질문하면 오현우 대표님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박하셨죠? 이렇게 묻는 것은 그건 바보 검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거꾸로 어디 계셨죠? 그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 계셨죠도 원래 묻고자 하는 범행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다른 범행 장소를 물으면 내 그때 이쪽에 있었습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알리바이를 주장할 그 장소를 먼저 묻습니다. 고도의 이제 심리전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있었죠? 그러면은 정말 그것은 의표를 찌르는 질문이죠. 범행 장소를 물으면 내가 당연히 아니다라고 대답할 건데 여기 계셨죠? 내가 답으로 가져온 것을 물을 때
그걸 바로 물을 때 그건 의표를 찌르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놀랍니다. 아. 표정 변화가 있게 되고 네. 거기서부터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13 범죄 항목에 한 항목당 최소한 질문들이 네. 100개 항목쯤 될 겁니다. 아. 그러면 200개 항목이 아니라 그러면 1400개가 되는데? 질문 항목 200개 항목은요. 네. 큰 소위 말하는 굿지, 큰 카테고리로 200개 항목이라는 거지 네.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 직접적인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네. 옆에 있는 방증사실, 간접사실, 네. 정황사실을 물어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사실, 피의자가 주장하고 유리할 만한, 유리하다고 생각할 만한 반대사실을 의표를 네. 찔러가면서 물음으로써 실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따진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1000개가 훨씬 넘는 겁니다. 아니 박범계 의원은 판사하고 변호사만 예. 했죠? 검사도 예. 했나요? 검사는 안 했습니다. 근데 검사하셨어도 잘했을 것 같이 지금 설명하시네요. 저도 중수부 수사도 받아봤고 네. 대전지검에서 수사도 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네, 네.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네. 예, 그렇게 그런 수사도 받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면 1,300개 정도 질문이 되는데. 자, 이거 밤새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범죄 사실을 물을 때 네. 항목들이 있으면 그 중에 그 총론은 내가 부인, 강론은 요거 인정할 부분이 몇 개 있고 네. 몇 개는 부인, 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할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짤막한 답. 네. Yes와 No,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네. 주로 부인하는, 알지 못합니다. 네.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네.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런 쪽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목이 아무리 많아도, 질문 항목이 아무리 많아도 네. 그렇게 뭐 내일 뭐 새벽 4, 5시까지 가야 될 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기자들은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데 예. 오늘 중에는 못 끝날겠고 한 새벽 한 두세 시 정도에는 끝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로서는 다시 부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신 김에 네. 질문을 다 소화하고 신문을 다 소화하고 가시라라는 그런 요구를 할 거고요. 네. 원래 이제 심야 조사라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사받는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끝냅시다. 네. 이것이 아마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네. 최초의 아마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끝냅시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12시 직후 네. 오늘 밤 자정 12시 직후면 싱겁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꽤 새벽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네. 들어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예. 조사실에 원래 이제 영상 녹화를 할까 말까 예, 예. 이게 좀 관심사였는데 일단 영상 녹화는 안 하는 쪽으로 예, 한 것 예. 같아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원해서. 예. 아 이거는 이제 피의자가 원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대체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역관계. 조사를 하는 검사와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힘의 관계가. 네. 이번 사건처럼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이미 다 구속 기소 네네. 돼 있는 그래서 네. 검찰로서는 자신만만한 자신만만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검찰이 무리하게 네. 피의자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물리쳐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하. 검찰이 좀 입증에 좀 자신이 없다. 오늘 신문하면서 태도 어떻게 표정이 바꿔지고 네. 말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네. 그리고 앞뒤가 아하. 뭐 모순되는지 이런 것들을 남겨서 입증에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화를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그럼 녹화를 안 했다는 거는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자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검찰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증거로 보면 차고 넘친다.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자신감의 그렇습니다. 표현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겠고 말이죠. 예, 예, 전직 예. 대통령을 예, 조사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이렇게 선고했단 말이죠. 네. 이거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죄, 예. 이 연관성은 바로 있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재판은 먼저 헌재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헌재에서 판단을 안 받은 부분이 블랙리스트 그렇죠. 부분이 전혀 이분 판단에 안 받았고요. 그리고 삼성의 뇌물 부분 전혀 판단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그냥 공무상 기밀 누설, 사기업의 국정농단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엮어서 엮은 건 박근혜 대통령 팬이죠.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종합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말씀 그렇게 쓰시니까 엮는다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종합해서 이제 탄핵 파면 선고를 한 건데요.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삼성 이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SK, 롯데, CJ 요게 이제 큰 그렇죠. 대목들입니다. 헌재가 기본적으로 인정한 부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법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기소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뇌물 부분, 그다음에 SK 뭐 롯데와 같은 추가적인 뇌물 부분, 그리고 블랙리스트 부분. 이 부분은 기소가 되더라도 아주 굉장히 심한 아주 법적인 공방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뭐 굉장한 뭐 초호화 변호인단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13개 항목이나 된다고 예. 그러셨는데 그중에 이제 검찰이 가장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할 만한 거는 아무래도 뇌물죄 관련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을 터인데 검찰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새로운 거를 막 밝혀낸다기보다는 좀 확인하는 단계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 이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 항목이고 제명으로만 치면 뭐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또 강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뭐 이런 등등인데요. 한 제명으로 따지면 한 여섯 일곱 개, 예닐곱 개인데 그 중에 압권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로치고 뇌물수수 이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서 코아 스포츠, 지금은 이제 비덱 스포츠로 바뀌었죠. 여기에 78억여 원을 오랜 동안 송금한 그겁니다.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뭐냐? 삼성의 경영권 승계. 승계라는 또 순환 출자가 강화되는 걸 해소해 주는 이두 가지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이 돈이 들어갔다고 볼 거거든요. 1억 원만 넘으면 수뢰액수가 뇌물수수 액수가 1억 원만 넘으면 특가법으로 갑니다. 특가법 뇌물수수는 징역이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이면 우리 형법의 상한이 얼마냐? 30년입니다.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년에 2분의 1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 혹은 10년 이상인데 무기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법정형으로서 센 형을 선택하는 거고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에서 45년까지 이 형기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법관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송구하다. 그렇지만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참회의 견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게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만 넘겨도 10년 이상, 10년 이상 30년의 범위로 들어가는 그러한 죄명인데 이게 1억 원에 78배 아니겠습니까? 78억 원이에요. 완전히 그 뇌물수수의 당사자로만 본 것만 해도. 그러면은 78배인데 그렇게 되면은 법원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택할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에는, 동정심을 바라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합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제가 하지 해서는 안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국민의 감정은 싹 카타르시스처럼 착 어쩌면 씻겨져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마어마한 현실에 법정 현실에 법정형을 무기를 받게 될지 혹은 유기징역형이라도 10년 이상 최소 10년. 최소 10년, 45년까지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군요.
자, 아까 그 대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최소 10년인지, 그냥 뇌물죄랑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이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형을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형을 몇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고형입니다. 네. 근데 판사가 재판하는 과정은 형법 법조문에 있는 징역 1년 이상, 뭐 10년 이상, 네. 뭐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이걸 네.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법정형을 가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혐의가 13개의 혐의, 범죄로 치면 17개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건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합범 가중, 만약 누범인 경우 누범 가중, 뭐 이런 등등의 가중과 네. 경감을 몇 차례 거칩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과연 장량 감경을 할 사유가 있느냐, 즉 네. 형기를 낮춰주는 겁니다. 네. 아까 법정형을 가지고 가중하고 감경하고 하는 그 절차를 네. 뭐라고 하냐면 가중 감경을 거쳐서 그걸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레인지, 이 범위가 네. 처단형. 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골라가지고 얼마를 선고한다 할 때가 선고형입니다. 네.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똑똑해지셨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네. 공부를 하게 헌법 돼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형법 네. 공부도 하시고 네. 형사소송법.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게 어렵지만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그런데 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장량 감경할 사유가 없어요. 아. 뉘우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개전의 정이 없어요. 네. 참여하지 않아요. 네. 전 대통령이란 지위? 전 대통령 그거 잘못해가지고 지금 네. 파면됐는데 네. 그거를 장량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어요? 네. 뭐 인정하지를 않아. 인정하지는 않아. 네. 그러면 최하한이 10년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10년.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오늘 계속 오후에도 검찰이 수사하고 밤에도 할 것이고 이제 새벽 2, 3시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1300개로 예상되는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부르게 되나요? 아니면 가급적 검찰이 오늘 혹은 새벽 2시 이전까지 다 소화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까요? 중간 브리핑을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의 공보관을 통해서 네. 노승근 1차장이 공보관입니다. 네. 이제 12시만 되면 시끌시끌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나오느냐 뭐 네. 안 나오느냐 몇 시에 나오느냐 네. 지금부터 시끌시끌 할 건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야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으니까 네.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네. 대통령님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아마 피의자 박근혜 씨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 일종의 다 네. 인사했던 네. 사람들이니까 오늘 한 번에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네.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네. 이거부터 물어봤을 겁니다. 아. 변호인들이 뭐 또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냅시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중간에 휴식 시간이라도 조금 주시면 네. 한 번에 끝내고 싶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 12시 금방이나 뭐 새벽에 한두 시쯤에 네.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을 상대로 브리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 새벽까지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네, 네.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에 끝낼 것이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많은 예측은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게 될 것이다. 설마 청구하지 않은 일은 없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국면 자체가 네. 검찰 특수본 1기, 그다음에 특검, 네.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 2기, 네. 그 사이에 탄핵이 있었고 네. 국정조사가 있었고 이게 다 한통 아닙니까? 그렇죠. 전대미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일종의 국정농단에 대한 규범적 단죄가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거저거 고려할 자고면 할 때가 아닐 네. 거예요. 네. 당장 검찰이 불구속을 함으로써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네. 그러면 정말 신병 처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 예, 그러나 네. 지금까지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저는 큰 고민 없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새벽 2, 3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뭐 내일 바로 하나요? 아니면 좀 하루 이틀 검토가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 이제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답변이 유의미한 답변이 있다고 보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일종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네.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번에 특이한 점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네. 직접 본인이 지휘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지금 수사한다는 거니까 아마 총장도 그 조서를 받은 박근혜 피의자에 대한 조서를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치면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로 검토 시간을 필요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내일 새벽에 나오면 내일 하루 종일 모레까지 정도는 검토하고 또 국민 여론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다면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모레가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네. 금요일쯤에 뭐 아하.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요일 정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그거는 그러면 토요일 하나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영장 전담 판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네네. 있을 때는 그랬는데요. 네. 토요일, 일요일 신문이라는 게 좀 부자연스럽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금요일 날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 심사는 월요일쯤에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월요일쯤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청구를 하면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두 번 청구돼가지고 두 번째 네. 발부가 됐거든요. 네, 네. 그 법관들, 판사들의 여러 재판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종의 기존의 기준, 기존에 했던 관례. 네. 기존에 설정한 기준 네. 그것을 뭐 허물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구속영장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떨어지면 네. 이제 구속이 집행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다가 이제 파면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또 구속까지 되는. 이런 매우 드문 이런 사례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태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이 힘든 걸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알려졌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순식할 때도 네. 변기 하나에도 막 신경을 쓰면서 네. 그 적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어떨까요, 과연? 대체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택한 길은 네. 법정 투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통상 자백하는 피의자. 네. 수사상 재판상 자백하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심경은 네. 다 내려놨을 때 이제 자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백을 통해서 나는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있으니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네. 선처를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심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관되게 지금 네. 네. 일관되게 본인의 이제 일종의 법정 투쟁을 선언을 하고 뭐 엮었다라는 표현은 네. 그리고 국민들 전국 아마 오늘 뭐 시청률이 한 최소한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분을 그렇죠. 볼 정도로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8초짜리 29자 네. 지금 일종의 출두 예배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 투쟁과 동시에 오늘 한 말 중에는 또 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많이 나왔다 이런 네. 이런 그 자막도 있더라고요. 손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손도 흔들어주고. 네. 일종의 법정 투쟁 플러스 정치 투쟁까지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역할 분담이 친박 골수 분들 네. 역할 분담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무 공보 법률 뭐 이런 등등에 네. 그렇다면 법정 투쟁과 정치 투쟁을 일종의 선언한 걸로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의지가 만만한 거거든요. 아주 세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설사 네. 구속영장이 집행이 돼도 네. 그 쉽게 뭐 어떤 부적응에서 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은 저는 뭐 네, 할 필요는 없다고 네, 보이죠.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TV의 생방송 오연호의 대선 열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선이 주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오마이TV가 오전부터 지금 계속 생방송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탄핵 파면 이 선고의 순간 우리 박범계 의원님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오갔을 텐데 말이죠. 그 직후에 오마이TV랑 장유선 기자랑 그 얘기 나눌 때막 눈물을 글썽이는 듯한 이런 그 장면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장면이 이제 있을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파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이 파면이라는 이 단어를 이 듣는 순간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걸 좀 나눠주신다면요. 그때 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는 뭐 우는 듯한이 아니고요, 오영희 대표님. 실제로 그 법정 안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제가 통상 재판관 8분이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법대가 있으면 바라봐서 좌측이 국회 측, 우측이 이제 대통령직인데 이쪽이 좌측에 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정미 대행 바로 정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점을 조목조목 다 배척을 했죠. 인정을 안 했죠. 초반에. 초반에. 아, 정말, 이게. 이거는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하면서 예, 이렇게 그러나는 계속. 세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는 최서원, 즉 최순실의 국정개입 및 권한남용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는데, 올컨이 왔다. 그 지금부터는이라는 시작의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정미 대행을 제가 이 안경놈으로 바라보는, 그분도 안경 썼습니다만, 그 말투가 아주 장엄했다고 그럴까?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제 쭉 읊고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제 고이더라고요. 고였는데, 제가 나와서 바로 이제 우리 오마이TV에 이제 장윤선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민혁명, 명예혁명의 완성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국정농단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로 대표된 두 사람의 국정남용 헌법 질서를 교란한 행위 정도가 아니고 이 적폐는 굉장히 깊고도 넓습니다. 오래된 역사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경우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보면서 연상을 누구를 했냐면 5.16부터 시작된 박정희의 소위 그 철권 통치의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들을 연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적폐청산의 일종의 시작이지,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그 우두머리는 정말 법의 이름으로 이제 처단의 길을 시작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의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시민 명예혁명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좋은 표현인데,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이렇게 촛불을 안 들었으면 이번 건이 어떻게 됐을까 과연? 과연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 검찰이 정말 제 역할을 이런 촛불 없을 때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우리 시민들의 바람인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정치인들 또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 검찰이 바로 서려면 이런 그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가 있을 때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게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 저 그동안 사법부 쪽에 계속 계셨으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좀 바뀌어야 이게 굳이 우리 시민이 촛불 들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검찰이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번 사태, 물론 이제 두 주범이 농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엄한 87년 우리 저참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그 소중한 제도를 우리가 쟁취를 했는데, 엄한 헌법 탓은 그만하시고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국가 시스템 중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현행 헌법에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민정수석을 괜히 둡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한테 아부하라고 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민심과 다른 행위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간해가지고 네. 고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끔 만드는 자리가 민정수입니다. 네. 두 번째, 그것과 통하지 않을 때 검찰, 네. 감사원, 네. 국정원과 같은 사정기관이 네.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통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그 위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네. 검찰 출신, 평생을 검찰에 있었던 이 두 사람과 네. 검찰이라는 이 정말 손발이 딱딱 맞는 네. 이 두 기관의 일종의 직무유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짚어가지고 2015년 정윤회 문건, 네. 정윤회 문건이 터졌습니다. 세계일보에. 그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네. 했습니다. 자기는 네. 그 이전 2년 전에도 국기문란을 계속 해왔고 네. 그 이후에도 2016년 5월까지 네. 계속 문건 유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건에 담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보다는 십상시 어떻게 해서 유출됐나, 이게 핵심이었죠.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정윤회를 파고 들어가면 최순실이 네. 바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만 했었어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네.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막 나오는 게 이른바 고비처. 공수처. 예. 공수처 뭐의 약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네,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문재인 후보 등 다른 후보들도 언급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실제로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지? 네. 검찰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네. 또 2기 특수본에서 수사 성과를 낼 겁니다. 네. 그러나 1기 특수본이 수사 성과를 냈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파면이라는, 탄핵이라는 결정을 받아냈고 네. 중간에 특검이 있었고 2기 특수본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나머지 재벌 기업들에 네. 대한 단죄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 모든 것은 아까 오윤호 대표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냐. 더빌리산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통령이 말 그대로 바지 저고리가 된 뒤에 그 네. 수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럼에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대면 조사 못했죠. 네.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지금 하라고 하니까 네. 느닷없이 압수수색 안 해도 된다. 고려하지 않는다. 네. 이런 쓸데없는 지금 성명을 냈어요. 네. 그 뒤에는 물론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네. 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잘할 생각과 잘할 능력을 가지고 한 수사가 아니고 떠밀려서 한 수사이기 때문에 네.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저는 검찰로부터 분리해서 네. 그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차 있어야 되고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면 네. 시스템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참 그 대목이 아쉽습니다. 예, 그렇죠? 국민들이 꼭 촛불을 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검찰이 맞습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재판에 들어가면 최소 10년형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그야말로 감옥에 이제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기를 채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일부 정치권에서 이제 조금 동정론이 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면을 해주자라든지.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쭐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네네네.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네. 저는 법과 원칙의 그 일관된 길로 네.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네. 검찰과 법원의 저는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네. 제가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뭐냐. 네. 이 범죄 사실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참회와 반성입니다. 네. 그 길을 택하지 못할 겁니다. 그 길을 택하는 순간 네. 온전하게 차기 대통령의 네. 모든 명운이 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까지 네.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길보다는 아마도
법정 투쟁, 즉 아까 제가 제일 큰 제목으로 삼았던 네. 삼성으로부터의 78억 뇌물수수, 특가법 뇌물수수 이 부분에 네. 대한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네. 강도 높은 법적 투쟁 대응을 할 겁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딱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과 딱 떨어지는 겁니다. 네. 변호인단의 무게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지난번에 두 번째 청구가 돼가지고 발부가 됐어요. 네. 근데 그 구속영장 심사는 거의 본안 재판 수준에 이를 정도의 아주 치밀한 재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발부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거는 한 상당 부분 갖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법정 투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무죄를 이끌어낸다면, 무죄를 이끌어낸다면 정치권, 차기 네. 대통령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적당히 때우고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 네, 네, 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동시에 법정 투쟁과 정치 투쟁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손을 벌려가지고 동정을 받아서 사면을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닌 그러한 그 길은 아마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뭐 주장을 네. 한편으로 하겠죠. 그러나 법정 투쟁을 선언한 이상은 선언한 이상은 뭐 사면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계제는 없다. 네. 참여가 없는데 어떻게 뭐 사면 여부가 고려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또 국회에 나가 보셔야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그 청와대 사실 이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른바 고급 엘리트들이 한 1,200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이제 민정수석 검찰에 대한 지적은 아까 했습니다만 네. 그 1,200명에 달하는 이 고급 엘리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노라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 그동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문화가 꼭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화를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에도 이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예. 이 노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같이 근무를 하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행정관들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고심하는 어떤 정책결정과 추진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노라는 얘기를, 노라는 그 어드바이스를 듣기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는. 네. 또 참모들이 과연 노를 잘하는 것만이 능사고 좋은 참모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 하면 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모들이 노라고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정보의 뭐 이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바로 귀만 기울이면 거기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네. 길이 있습니다. 정권이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차기 대통령이 뭐 어느 분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네. 참모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인 동시에 참모이기도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신성한 주권을 통치권의 방법으로 이양한 위임한 네.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할 때의 네. 소통의 상대방으로서 네. 대통령의 참모가 돼줘야 됩니다.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연의 대선 열차 나오셨으니까 오늘 네. 특별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소환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 문재인 예. 그 후보 캠프에 함께 예. 몸담고 계시죠? 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특보단이 있는데요. 네. 총괄 부단장 맡고 있습니다. 총괄 부단장. 예. 그러면서 이렇게 사법 개혁에 대한 또 이런 것도 제 전공은 뭐 당연히 이제 뭐 문재인 뭐 전 대표님하고 뭐 올해 제가 모셨던 분이고 사수 부사수 뭐 청와대 네. 민정수석 네, 네. 전 민정비서관 그렇죠. 법무비서관을 모셨던 네. 분이고 또 오래된 관계이니까 네. 또 제가 하는 역할들이 있죠. 법사위 간사로서 여러 가지 뭐 적폐 청산 네. 뭐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사법 개혁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뭐 자문 같은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예. 우리가 적절한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에 점심도 걸으면서 예. OMITV 시청자랑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 인사 네.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저 오현우 대표님 하면은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대전지방법원 판사할 때 제가 오마이뉴스를 보고서 법복을 벗고 노무현 캠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특보가 법률특보로 조인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오마이뉴스입니다. 아, 그날 제가 목요일 재판인가 싶은데요. 목요일 재판을 끝내고 제 방에 돌아와서 법복을 벗고 컴퓨터에 오마이뉴스를 딱 켜는데 어떤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동지가 됐는데요. 어떤 분이 노 후보를 이제 등지고 당을 떠난 거기에 제가 분개해서 아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했는데요.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 애독자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정권 교체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오마이뉴스가 오윤호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정권 교체 천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범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